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 학교인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저희 학교 운동장입니다. 봄에 꽃이 피면 멋진 풍경을 만들어줍니다. 운동장 앞에 있는 이 건물은 가천관입니다. 다음 장면은 드라마 호텔델루나의 한 장면입니다. 바로 이 장면이 가천관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응팔의 배경이 된 학교로 변신하기도 하였습니다. 드라마 촬영지 말고도 이 건물 지하에 놀라운 곳이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음악실입니다.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있는 이 음악실은 교내 오케스트라 부인 오퍼스가 연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많은 악기들 중에서 몇 개를 꼽아 얘기하자면 드럼, 차임, 마림바,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오케스트라부가 있다 보니 공연에 필요한 홀은 트럼펫, 바이올린 등 각종 신기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가천관을 나와서 바로 보이는 이 계단은 학교로 이어지는 소양로입니다. 소양로를 따라가면 보이는 이 건물은 매점입니다. 먹을거리가 다양해서 항상 학생들로 붐비죠. 여기는 신명여고 급식실. 급식실은 다른 학교와 별 차이 없겠지만 급식 퀄리티는 정말 좋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밥을 다 먹고 급식실 뒷문으로 걸어나가면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다채로운 모습의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저희 신명여자고등학교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를 위한 우리의 공간, 신명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.